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월 4일 수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람 역사문화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 잉글랜드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런데 이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뭐 이번 월드컵 경기 대회에서는 이제 웨일즈가 잉글랜드와 함께 출전을 하게 됐었죠. 뭐 예전에는 스코틀랜드가 축구를 잘했었는데 이번에는 웨일즈한테 좀 밀린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 4개국으로 이 연방 왕국을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 중에서 이 잉글랜드를 중점에 두고 한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젠틀맨, 훌리건, 그리고 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젠틀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영국 신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훌리건이라는 말은 그 축구장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아주 이 모순적인 얘기가 전개되는 것 같은데 이 영국을 상징하는 게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젠틀맨과 훌리건이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영국의 차 문화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요, 이 영국의 지리와 기후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디 퍼스트 문화라는 게 존재하죠. 이 레이디 퍼스트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영국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차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차를 중심으로 한번 이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국을 상징하는 게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2층 버스가 또 유명하죠. 그리고 이 시계탑이라고 불러도 될이 빅벤이 있고요. 이 영국 의회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이 영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보고요. 이 레이디 퍼스트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본 뒤에 이 훌리건을 한번 또 이해해보고 어떻게 보면 레이디 퍼스트와 이 훌리건도 신사와 마찬가지로 약간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여하튼 영국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빛과 그림자를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훌리건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마지막으로 역사와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영국 지하철의 이 표지판의 모습입니다. 보통 이 언더그라운드로 적혀 있죠. 예, 이제 영국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 영국을 상징하는 또이 중요한 이 요소가 이락 그룹이었던 이 비틀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 저희 세대, 뭐 저희 같이 뭐 50대 중반인 사람들보다는 60대 어르신들이 훨씬 더이 비틀즈 세대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보면 버버리 코트를 입고 있죠. 저번
때, 이 제2차 세계대전과 크리스마스 휴전에서 이 말씀드린 바처럼 이것은 이 트렌치 코트라고 불립니다. 이 참호 코트라고 번역이 가능하죠. 그것이 이제 민수화되는 과정에서 이 비틀즈가 이 버버리 코트를 입게 되면서 사실상 이전 세계로 이 대중화된 의복이 되게 되죠. 다음으로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는 이 패턴이 아주 발달된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패턴 중에 하나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예, 먼저 이 지리적 특성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그에 앞서서 이 영국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원으로 표시된 부분, 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쪽 지역까지가 잉글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웨일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든버러 위쪽으로 스코틀랜드가 존재하고요. 또 이쪽에 아일랜드가 있고, 이 남아일랜드는 독립국가고요. 이 북아일랜드가 영국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맨섬이라는 곳이 있고 건지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두 곳은 영국 국왕의 직할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영국 국왕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직할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저번 제1차 세계대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성 국가의 이 영국에 사는 적성 국가 국민들을 이 맨섬에 이쪽 맨섬에 이 수용소로 이 몰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 맨섬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 영국은요. 이 북대서양과 북해 사이에 있는 곳이고요. 사실상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히 고위도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가까운 유럽 국가는 프랑스와 벨기에가 되죠. 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쪽이 파드칼레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도시가 되고요. 이쪽으로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가까운 곳은 영국에서 가장 가까운 대륙은 이 깔레 지역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브뤼셀 그리고 암스테르담은 담 역시 아주 가까운 인근 이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국 해협 거리는 고작 38km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터널 길이는 한 50km 정도 되죠. 이 그레이트 브리튼 섬은 유럽 최대 섬인 동시에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낮은 지대의 남부와 동부는 주로 농경지가 많고요. 이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산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쪽은 북해, 서쪽은 아일랜드해와 세인트 조지 해협, 그리고 남쪽은 영국 해협, 그리고 북쪽은 대서양과 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북아일랜드의 동쪽으로는 아일랜드해와 노스해협, 그리고 북쪽으로도 이 대서양, 이 서쪽과 남쪽으로는 아일랜드 공화국이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영국 국기의 모습인데요.
이 영국도 역시 다문화 국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 인종들이 한번 국기를 들고 있는, 영국 국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영국이란 사회는 사실상 여러 이 해외 식민지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 식민지의 사람들이 영국으로 건너와서 이 정착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뭐 요번에 총리는 인도 출신으로 알려져 있듯이 이 여러 다양한 뭐 북아프리카 그리고 인도 등의 이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인종들이 한데 모여서 사는 국가가 영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장미의 모습인데요. 영국의 국화가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겹장미의 모습이에요. 원래 장미는 홋장미였죠. 이 술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장미였는데, 이 품종 개량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겹장미가 만들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 기후에 앞서서 영국을 또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겠지만, 이 스모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1880년대, 60년대부터 이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공장 매연이 많이 배출되게 되죠. 대기오염 물질들이 많이 배출되게 되면서 이러한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고, 이 스모그로 인해서 초창기에는 뭐 심지어는 만명 정도가 대거 이 사망하는 이그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 영국식 이 밀크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프랑스에서 그때 이 보여드린 것처럼 이 라벤더 이 농장이 있었죠. 이 바로 라벤더입니다. 이 차에 이 우유를 붓고 그 다음에 라벤더 향을 뿌려서 그야말로 이 향과 음료를 같이 음미하는 그런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상 이 영국은요, 이 북극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해양성 기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온화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거의 시베리아랑 같은 위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국이 따뜻한 이유는 바로 이런 해양성 기후, 이 섬나라가 가지는 특징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남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요. 날씨가 자주 변하지만 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혹은 이 32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살만한 기후라고 볼수 있죠. 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크리스마스 무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뭐 기상 이후 때문에, 기상 이변 때문에 가끔 영하 요 근래는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으로 보이고요. 또 기상 이변 때문에 뭐 40도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이 보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현상,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겨울에 가을부터 봄까지 한 11월부터 한 3월까지
이 영국을 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산이나 혹은 우비를 반드시 챙겨가야지 될 정도로 비가 자주 온다고 보시면 되죠. 이 강수량은 연중 고르게 분포하지만 평균적으로 3에서 6월이 가장 건조하고요. 9월부터 1월, 뭐 2, 3월까지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비가 가장 많이 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여름이라고 얘기하는 6월에서 8월까지 이 평균 기온은 20도씨 정도로요. 이 맑고 덥지 않은 청명한 날이 많아서 이 여행하기에 아주 적합한 계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서유럽권으로 여행을 하실 때는 6월에서 8월, 뭐 쉽게 얘기하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갔다 오는 게 가장 좋다고 볼수 있고요. 이 겨울방학 동안에는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뭐 날씨가 음산해요. 뭐 영상이긴 한데, 이 겨울철 온도가 이 대부분 영상권에서 영상 1도에서 9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이 전혀 빛이 없죠. 그래서 음산하고 좀덜좀 우리나라 추위하고는 다른데요. 그래도 제법 춥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평균 기온은 한 3도씨 정도 되고요.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 아주 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국 신사 그러면 우산을 항상 가지고 다니죠. 예. 죄송합니다. 이 레이디 퍼스트라는 것이 있죠. 그 사건이 그런 용어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이 버킨 헤드 정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버킨 헤드 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타이타닉 영화를 보셨나요? 아, 뭐 어렸을 때였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 타이타닉 호와 마찬가지로 이 버킨헤드 이 호가 이 침몰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때 이제 남성이 남고 이제 여성들을 먼저 여성과 노인들을 먼저 이 대피시키게 되죠. 그 문화에서 시작된 것으로 영국인들은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인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노르만족에 속하는 바이킹족의 후예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바이킹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야말로 바다의 해적으로 이 강폭한 성질과 지저분한 외모 그리고 뿔 달린 투구가 생각날 거예요. 이러한 성품을 고치기 위해 영국인들은 예부터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자기 자신들을 다스리게 되죠. 이 남성들은 이 기사도 신사도라 하며 이 약자를 보호하고 신앙을 지키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스스로 명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852년 영국의 수송선이었던 버킨헤드호가 이 남아프리카로 항해하던 중에 이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배에는 이 630여 명의 승객이 있었지만 구명정원 고작 이 정원이 180명인 삼척밖에 없었죠. 다시 말하면 540명 정도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제비뽑기를 할 수도 없고요. 이때
입의 선장인 세튼 대령과 남성들은 이 여성과 어린이들을 구명조끼에 태우고 스스로는 배에 담게 되죠. 이 사건 후 영국에서는 여자와 어린이가 먼저라는 전통이 확립되었고요. 이 레이디 퍼스트 정신이 이어져 오게 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젠틀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국 신사들 중정부의 지팡이 그리고 또 파이프, 담배를 그리고 씨가 뭐 이런 것들을 피면서 이 점잖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영국 이 젠틀맨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뭘 가지고 올까 하다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영국인의 정중함과 예절은 영국 신사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남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남성에 대한 정중한 호칭이기도 하고요. 이 젠틀맨은 원래 상사, 에스콰이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아래에 요먼, 이 자영농, 혹은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사와 요먼, 다시 말하면 귀족과 이 평민 사이에 있는 잉글랜드의 유산계급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들을 젠틀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상사는 결국은 신분적으로는 귀족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요먼은 사실상 평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영농이다. 그러니까 땅은 가지고 있는 이 농사를 짓는 자영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그 중간에 있는 계층이 이 젠틀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 여기서 이 회중시계가 있는데요. 뭐 제1차 세계대전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처럼 이 회중시계는 영국 신사들의 이 상징물이었죠. 여러분들이 구한말을 다루는 뭐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셔도 이 남성들이 이 회중시계를 보는 모습이 자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 때, 사실상, 이 회중시계 열어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뭐, 총알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폭격이 계속되는데, 뭐, 어느 세월에 이 회중시계 열어서 보겠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손목시계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이 손목시계라는 것은 여성의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 전쟁 기간 동안 이 손목시계의 유용성에 주목하게 되면서 이 남성들이 회중시계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날씨가 서늘하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우산, 모자, 버버리 코트를 갖춰야 합니다. 이 영국 신사라는 관용적 표현도 매너 때문이 아니라 날씨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보는 이 이야기도 있죠. 예, 다음으로 훌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어느 이 서유럽권에서 이 유명한 명문 구단들이 많죠. 클럽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훌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도별로 이 경기가 있을 때이 사람들이 좀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영국인들은 이웃 도시들이라고 이 축구를
축구경기를 할때이 난장판이 벌어지게 돼요. 거의 무슨 시위대 같기도 하고, 아니 막 우통을 벗어던지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신사의 나라에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갸우뚱하실 것 같습니다. 이 훌리건이란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무리를 일컫는 말이고요. 이 1960년대 초에 실업자와 빈민층이 축구장에서 울분을 풀기 위해 난동을 부르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훌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요,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졌을 때뿐만 아니라 이긴 경우에도 난동을 부려요. 예, 보통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린다고 그러면 자기가 응원하던 팀이 억울하게 졌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좀 열이 받겠죠. 뭐 그건 이해가 가지만 왜 이겼을 때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이 훌리건들은 팀이 자신이 응원하던 팀이 지든 이기든 이 무작정 난동을 부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러한 영국인의 양면성은 이 신사들과 상당히 대조가 되죠. 이 영국인의 양면성은 영국인의 선조들이 원래 호전적인 민족이었다는 데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신사의 예절을 지니면서도 지키면서도 이 때때로 앞뒤 가리지 않는 폭도로 변하는 모습에서 영국인의 또 다른 이면을 엿볼 수도 있겠죠. 예, 영국식 차 문화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뭐 이것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이 영화죠. 만화 영화 중에 한 장면을 캡처해 왔어요. 저작권 위반으로 걸리지 않을까 좀 두려운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영국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상 영국 하면 홍차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죠. 이 영국과 차 문화는 그야말로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 이국에서 가져온 차는 이 처음에 궁정에서 즐기다가 점차 귀족 신사계층 사이에서 즐기기 시작하죠. 예, 이 모든 기호품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뭐 담배, 뭐 초콜릿, 이 커피 할거 없이 이 모든 이 기호품들은 대부분 먼저 궁정에서 즐기기 시작하다가 점차 귀족과 신사계층으로 확대되고요. 이 마지막 산업혁명 과정에서 이 대중화가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1720년경에는 닭의 세트와 밀크티를 기본으로 하는 영국풍의 홍차 문화가 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1860년대 인도에서 생산된 최상품 차가 영국으로 대량 유입되면서 차가 일상적인 기호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한 얘기를 더 추가를 하자면, 이 영국은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요. 이 미국은 커피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보스턴 티 사건이라고 사실상 영국에서 수입한 이 티를 이 보스턴 항에 투척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을 미국 혁명의 시작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영국을 상징하는 차를
이제 마시지 말고, 이제 이 미국을 상징하는 이 커피로 이 대체해야지 된다는 움직임이 그때부터 있게 되고요. 이 독립을 이룬 뒤에도 이차 문화를 아주 경멸적으로 이 얘기하는 미국인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피식민지에서 이 독립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 영국을 혐오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 영국은 차 문화, 이 미국은 커피 문화가 이 발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차 재배지인 영향이 크고요. 지금도 인도와 실론 지방의 차를 가장 널리 마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싸ም, 그리고 다저링, 얼그레이 뭐 등의 차에 우유를 넣어 마시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요. 영국에는 하루 6번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새벽 아침 5시, 뭐 새벽 5시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오전 11시와 점심 직후, 그리고 오후 3, 4시와 5시, 이 저녁 때차 마시는 시간이 있죠. 오전 11시와 오후 3, 4시경에 차는 아주 일상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샌드위치나 케이크, 잼을 바른 스콘 등을 이 곁들여 식사를 대신하기도 하죠. 영국에서 아침 식사 때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던 오랜 습관이 있었지만, 이 모닝티가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옆으로 세서, 이 포도주와 맥주, 이 차를 이 사실상 물처럼 마시는 이 영국인뿐만이 아니고 이 프랑스인들 그리고 독일인들은 포도주, 맥주를 이 마시는 시간을 정해서 마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은 뭐 물에 이 석회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뭐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프랑스, 독일, 이 이탈리아까지 포함해서 이 서유럽권들은 대부분 이 물에 석회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이사 마시면 상당히 비싸지죠. 생수 가격이 제법 나가요. 거기에 비해서 이 포도주나 맥주, 그리고 이 모닝티, 이티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 그렇게 물값보다 싸죠. 그래서 어떤 레스토랑 같은 곳에 가면 사실상 물을 시켜 먹는 것보다는 이 포도주나 맥주, 티를 시켜 마시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데 뭐 사실 여행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뭐 며칠, 뭐 이런 경우에는 석회물 마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한 이게 석회물을 마실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한 태어나서 60대까지 계속 마시는 경우에 이뭐 피부지 이 혈액 뭐 종아리에 그걸 뭐라 그러죠? 핏줄이 서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지. 뭐 여행 며칠 갔다 왔다, 뭐몇 개월 갔다 왔다, 뭐 1년 마셨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진 않죠. 하지만 여하튼 생수를 마시는 것보다는 이 포도주나 맥주, 이 모닝티를 마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뭐 에비앙 같은 경우에 비싸죠.
뭐 상당히 비싼 가격에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뭐 포도주 싼 거는 뭐그 반값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영국에서 애프터눈 티에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국에 갔더니 친구가 이 애프터눈 티에 초대한다고 하면 뭐 되도록이면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뭐 참여를 안 하면 서로 민망해지는 뭐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뭐 애프터눈 티에 초대를 한다거나 초대를 받았을 때 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오후 3시, 4시에 가는 애프터눈 티 타임에는 이 홍차를 비롯해서 차에 어울리는 스콘이나 플럼 케이크나 이 파운드 케이크 등을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예, 흔히들 본차이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닭이 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도자기 공예 역시 발달하게 되죠.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 중국에서 들여온 도자기를 통해 이 닭이 세트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부르는 것이죠. 영국의 경우 차 문화를 바탕으로 19세기 초 영국만의 독특한 본차이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웨지 우드를 비롯해서 로열 돌톤, 민턴, 로열 크라운 다비 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도자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피시앤칩스 그리고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의 모습이에요. 예, 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생선이, 죄송합니다. 생선이 많이 잡히죠. 그래서, 그리고 또이 영국은, 고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밀보다는 이 감자를 생산하는 경우가, 경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 브렉퍼스트 아침 식사인데요. 아침 식사가 이렇게 거창하게 나온 나라는 영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뭐 바게트 같은 빵에다가 뭐 잼, 뭐 치즈 이런 거 발라 먹는 게 단데, 이 영국은 이 아침 식사를 아주 거하게 먹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연으로 블랙퍼스트를 이렇게 거창하게 먹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영국의 음식은 유독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개성이 없다는 평을 듣고요. 딱히 대표 음식이라 내세울 만한 것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영국의 기후 여건상 일조량이 적고 기온도 낮아서 농작물이나 각종 음식 재료들을 키우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워낙 고위도 지역이고요. 또이 일조량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생산할 수 있는 농작물이 뭐몇개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영국 음식이 그야말로 이 대륙에 비해서 이 가짓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빈약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요, 산업혁명으로 이 도시 노동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요.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통 음식을 만들 시간이 부족해졌다는 거죠.
그 와중에서 전통적인 조리 방법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두 차례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이 요리가 더욱 간소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먼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영국의 음식이 볼품없다고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아침 식사 때문입니다. 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이 점심 식사가 아주 간소하고 이 식사 시간이 짧은 탓에 이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 점심 식사가 짧은 탓에 아침을 든든히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말이 좀 꼬였네요. 예, 뭐 다른 유럽 국가들은 뭐 그야말로 아침이 간소하고요. 이 점심 저녁이 풍성하게 먹는데 이 영국인들은 이 아침을 든든히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 메뉴도 아주 풍성합니다. 계란과 베이컨, 소시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영국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보편적인 아침 식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피시앤 칩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행 중 어디서나, 이 영국에 가면 여행 중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이 대표 요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국의 지형적 조건 때문에 생선이 많이 잡히고요. 감자 생산량도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쉬 앤 칩이라는 이두 가지 재료를 활용한 메뉴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구나 가자미 등 흰살 생선을 기름에 튀겨 이 감자튀김을 곁들여 먹는 것이 이 피쉬앤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이 영국을 상징하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이 샌드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카드 놀이를 좋아한 샌드위치 백작이 카드 놀이를 하면서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고안해냈다는 샌드위치는 이 영국의 일반적인 점심 메뉴로 먹고 있죠. 예, 아침은 거하게, 점심은 뭐 대충,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 로스 비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녀온 일요일에 점심으로 고기를 먹던 풍습에서 유래한 음식이고요. 그래서 원래 이 로스비프를 썬데이 로스비프라 부르기도 합니다. 쇠고기를 양념 없이 통째로 이 오븐에 구워 조리해서 이 구운 야채들과 함께 접시에 내놓고요. 이 쇠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고기 기름에 이 달걀과 밀가루를 섞어 이 요크셔 이 푸딩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 왕이 있지만 통치하지 않는 나라가 있죠. 예, 바로 영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헌군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 고대 브리튼의 이 고인돌의 모습이고요. 이 신석기 시대에 이 이베리아인이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 기원전 6세기경에 켈트족이 유럽에서 건너와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원전 55년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 브리튼 섬을 침략하게 되고요. 이그후 400년 동안 이 잉글랜드 지역을 로마가 지배하게 되죠. 4세기 후반에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되고요. 앵글로 색슨족 등이 침략해오자 로마 군대는 철수하게 됩니다. 이 잉글랜드에 있던 이 켈트족은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지방으로 밀려나게 되죠. 이 6세기에는 바이킹의 침입이 있었고요. 이 9세기 초에는 웨식스 왕이 에그버트가 앵글로색슨계의 일곱 왕국을 복속하게 되고 이 통일된 잉글랜드 왕국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었고요. 10세기 말엔 이 북쪽에서 온 덴마크 계열의 데인인이 침입하게 되고 이 데인인이었던 이 카누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예, 추도 왕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이 이 영국의 뭐 여러 왕조를 쭉 소개하면 좀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추도 왕조를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투조 왕조의 이 문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장미거든요. 이게 바로 앞서 얘기했던 그 홧장미의 모습입니다. 약간 좀 달걀 후라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홧장미와 이 겹장미의 차이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헨리 7세는 절대주의의 기초를 확립하게 되고요. 이 뒤를 이은 헨리 8세가 왕비 캐서린과의 이혼을 계기로 직접 교회의 수장이 되어 영국 국교회를 성립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웨일즈를 병합하게 되죠. 여기서 흔히들 이 교회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수장령, 수장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 가톨릭 국가였던 잉글랜드에서 이 교회의 수장이 원래는 교황이 되겠죠. 그러던 것을 이제 영국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거는 뭐 개념적인 설명이고요. 사실상 이제 교회 재산이 누구 거가 되는 거죠? 이제 교회 수장이 국왕이 되면 이게 전부 국왕 소유지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이 헨리 8세는 이렇게 많은 교회 땅들을 이제 본인의 소유로 넘기게 되고요. 그 많은 땅 중에 일부를 이제 평민들에게 싼 값에 이 땅을 분할을 하게 돼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한몇 평, 몇십 평을 100평 이상을 뭐 몇십만 원이면 살수 있는 가격에 이 분할을 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산 사람들이 사실상 젠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앞서 얘기했던. 자, 이렇게 땅을 얻게 된, 싼 값에 이 국가에서 분할해 준 땅을 얻게 된이 평민들 입장에서는 헨리 8세는 이 성군이 되겠죠. 만약에 헨리 8세 체제가 무너진다면 다시 본인이 소유한 땅이 교회 땅으로 편입이 될 것이고, 그거는 원치 않는 일이 되죠. 이렇게 되면서 헨리 8세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확보하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국 국교회는 헨리 8세의 딸 메리 1세의 이 무자비한 탄압을 받게 되죠.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국교회를 다시 확립하고요. 그녀는 이 국내 정책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해외 식민 사업을 추진했고 스페인의 이 무적 함대를 격파해서 이 해상권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부유한 중산계급인 젠트리와 상인층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쓸줄 알게 되는 등이 전반적인 문화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국의 절대주의가 최고조에 달한 뒤 점차 쇠퇴하게 되고요. 엘리자베스 1세는 이 국가와 결혼을 했다고 선언하면서 이 결혼을 안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왕인 제임스 1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도 합니다. 이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는 이 시대착오적인 관점에서 의회와 대립하게 되고요. 이는 왕의 부당한 권력을 제한하려는 이 시도인 권리청원과 청교도 혁명의 계기가 됩니다. 예, 스코틀랜드 출신인 이 제임스 1세, 또이 왕세자 시절에 이 스코틀랜드 왕세자였던 이 찰스 1세는 이 스코틀랜드식으로 이 영국을, 잉글랜드를 이 통치하려고 했죠. 이 스코틀랜드는 기본적으로 이그 가톨릭이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청교도나 이 성공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제임스 1세나 이 찰스 1세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이 관점에서 의회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스코틀랜드는 이 절대 왕정이었죠. 이 의회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와 티격태격 싸우게 되고요. 그러는 와중에서 그야말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올리버 크롬웰은 이 청교도 혁명으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 영국 역사에서 이 공화정은 딱한번 있었어요. 바로 이 올리버 크롬웰이 이 찰스 1세를 의회 재판을 통해서 이 정치 재판을 통해서 이 처형하고 이 그야말로 공화국을 선언하게 되죠. 하지만 이 지나치게 청교도적 삶을 강조한 공화정은 오래가지 못했고요. 크롬웰이 죽자 다시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예. 이 영국 국민들을 그야말로 이 청교도의 청교도적인 이 삶을 살도록 강요를 했죠. 벌금부터 시작해서 부과금까지 치면 정말 옴짝달싹을 못하게끔 이 국가에서 통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 환멸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크로메리 죽자 이또 하나 문제는 그 아들을 크롬웰의 아들을 또 호국경에 앉히기도 합니다. 공화국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대를 이어서 통치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염증도 발휘되면서 이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복고 왕정이 들어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찰스 2세의 동생 제임스 2세는 영국을 종교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 했으나 신교도 중심의 의회에 의해 저지당하고 이 제임스 2세의 딸 메리 2세와 이 윌리엄 3세가 이 명예혁명을 통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예, 다음으로 하노바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대 영국에서 산업 박람회, 뭐 지금으로 치면 엑스포라고 세계 엑스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궁을 수정궁이라고 해서 이 유리 이 궁으로 이 바꾼 곳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걸 보통 수정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하노버 왕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윌리엄 3세, 이 메리 2세는 사실상 뭐 통치를 이 의회에 맡기고 거의 그냥 사적인 생활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임스 1세 손자인 이 하노버가의 조지 1세가 윌리엄 3세의 뒤를 이으며 시작된 왕조가 하노버 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하노버라는 것은 독일인이죠. 독일이에요. 독일의 하노버가의 이 사람을 이 왕으로 이 책봉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독일어를 잘하지 영어는 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의회에서 뭐 자기를 욕을 하는지 뭘 하는지 보통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의회에 나가서 정치란 이런 것이야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하노버 왕조 때 해외 영토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이고요. 1763년에 프랑스와의 7년 전쟁에서 승리해서 인도와 캐나다를 얻어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갖게 됩니다. 1783년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하게 되고요. 이 1801년에는 아일랜드를 합병하게 되죠. 여기서 이 7년 전쟁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 7년 전쟁은 사실은 뭐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말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또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영국과 프랑스 간에 이 식민지 쟁탈전이라고 보는 것도 맞습니다. 뭐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요. 뭐 유럽에서는 7년 전쟁, 이뭐 인도에서 또 전쟁이 있고 아시아에서는 인도, 이 북아메리카에서는 이 캐나다 쪽, 그리고 북아프리카 쪽도 전쟁이 있게 되죠. 거의 모든 대륙이 전쟁의 화염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흔히들 제1차 세계대전을 7년 전쟁부터 보고 1914년 전쟁을 2차 전쟁,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뒤 영국 제국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이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거법 개정이라는 말을 듣고 좀 당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들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로 들어가서 이제 찍는 그러한 형태는 사실 초기 민주주의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건 뭐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식이에요. 예전에 뭐 맨체스터가 50년 정도 살던 작은 마을에서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발전했고요. 어떤 지역은 뭐한 53명 선거구가 국회의원 한 명을 뽑게 돼요. 그러면 53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명과 100만 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명이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문제는 이 영국의 경우 이 초기에 뭐 예를 들어서 각 지역마다 이 땅을 소유한 경우엔 이각 지역마다 투표권이 하나씩 부여되게 돼요. 그리고 소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선거 투표량이 결정되기도 하죠.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종합소득세 뭐 얼마 이상은 몇 표, 뭐 얼마 이상은 몇 표, 몇 표. 종합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들은 투표권 없음. 뭐 이런 식으로 이 투표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사실상 1인 1표제 그리고 비밀투표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는 시기는 1880년대 이후라고 보는 게 맞죠. 그 이전에는 뭐그 정도로 이 선거법 선거라는 것이 뭐 토지세 기준 재산세라고 하죠. 우리식으로 하면 혹은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이 투표수마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투표를 해야지 될 사람이 누굴까요? 예, 영국 국왕이죠. 각 지역마다 땅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노상 찍어야 돼요. 뭐, 그 정도로. 이 초기 선거법이라는 것이 엉망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난징 조약으로 이 중국에 진출해서 홍콩을 얻는 등이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이 영국 제국의 모습을 보이던 시기이기도 하죠. 19세기 말부터 독일, 미국 등의 세력 확장과 국내 경제 불황이 있게 되고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영구의 번영은 위기를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윈저 왕조인데요. 에드워드 7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조지 5세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독일계 성씨 하노바라는 이 독일계 성씨를 버리고 윈저 왕가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예, 독일을 상대로 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 독일계 국왕인 하노바 왕조, 약간 좀, 이게 이상하다. 혹시 이 왕실에서 독일 편을 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제기되면서 스스로 이 성씨를 바꿔서 윈저라고 성을 바꾸게 되죠. 미국과의 연합을 통해 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게 되고요. 이를 계기로 영국의 국제적 지위는 하락하고 이 많은 해외 자치령을 잃어 이 영국 제국은 붕괴되게 됩니다. 1922년 남부 아일랜드가 자유국가로 독립해서 북아일랜드만 영국의 영토로 남게 되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영국은 윈스턴 처칠 총리의 지휘 아래 이 미국과 연합해서 이탈리아, 독일, 일본을 항복시켜 이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1952년에 엘리자베스 2세가 왕위에 오른 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1950년에서 1960년대에는 이 경제적 팽창과 번영을 누리고요. 하지만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을 거부하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영국 경제는 침체를 맞게 됩니다. 예. 한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라는 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이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영국의 역사를 쭉 나열하듯이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대를 한번 정해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과 유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한번 해보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